휴가를 좀 길게 받아서 놀고 싶은 대로 다 논 것 같고, 끝나고 나서 휴가를 받았는데 코로나를 걸렸어가지고 3일 정도만 아프다가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져가지고 지금은 좋습니다. 국제대회를 처음 나가다 보니까 해외를 한번 나가보고 싶었었는데 한국에서 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설레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이 큰 것 같고, 꼬부승에서 부산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LCK 대표로 출전하잖아요. 우승을 해야겠다는 욕심이 더 큰 것 같고 책임감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MSI가 12.8패치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아는데 메타 같은 거는 가서 좀 분석할 것 같고, 이제 어떤 게 좋고 나쁜지 좀 연구하면서 솔로링크 했던 것 같아요. 니달리나 그레이브즈 이런 두 개 정도? 블라디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을 것 같아요. 루시안 나미를 했을 때 바텀의 티어가 되게 높은 것? 크게 어떻게 뽑히던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았고요. 지금 조편성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지난 롤드컵 때도 DFM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, 한일전이라 해가지고 부담되는 면도 살짝은 있긴 한데 손쉽게 이길 것 같아서 좀 맛은 안 살 것 같아요. LPL에서 올라온 RNG가 가장 경계되는 팀인 것 같아요. RNG한테 우승을 뺏겼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LCK를 대표해가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정글 웨이 선수랑 유니폼 교환을 롤드컵 때 했었는데 그때는 붙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붙게 됐으니까 저희가 잘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몇 년 동안 국제대회 우승을 못한 지가 좀 돼가지고 이번에는 좀 우승컵을 가져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, 개인적으로도 세 번째 MSI 우승컵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국제전에서도 제 자신을 좀 증명하고 싶습니다. 캐리하는 정글 챔피언이 약간 뭔가 안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나올 것 같아서 캐리할 수 있는 정글러라고 듣고 싶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스프링도 잘 마무리했고 MSI도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대회를 위해서는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. 결과로 우승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쇼 화이팅!